Hello everyone, this is Captain Zhang. This class is for ethics. This is the sixth class. Today we learn Korean traditional ethics again. Especially about 풍류도 and 교정 선정. Alright, I'll go in Korean. 자, 풍류도는 앞 시간에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이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국서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신라 사람이 썼던가요? 화랑도, 뭐 조선, 조선의 선비가 썼던가요? 한반도, 뭐 신라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고려를 이어지는 조선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도를 한다. 네. 이거는 유교의 장점과 불교의 장점, 도교의 장점을 모두 갖춘 거래요. 더 이해가 안 돼요. 네. 하여튼 유교식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불교식으로, 역시 열심히 이제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예. 네. 그래서 도교식으로 또 양생을 하는 비법이래요. 네. 그 도가, 이 현묘한 도가 풍류도래요. 네. 세계를,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 한국의 전통사상이란 유불도 혹은 도는 선입니다. 신선의 선이라서요. 유불선의 짬뽕! 블렌드다! 예, 믹스란 표현 안 쓰겠습니다. 블렌드, 블렌드다. 예, 요렇게 정리하시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그게 뭐, 저도 그,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반대할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풍류도다. 요거를 해가지고 풍류도라고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풍류를,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게 풍류 아닐까? 좀 선생님 조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얼버무렸는데요. 예. 그럼 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지금 교과서상에서 가장, 교과서는 안 나옵니다. 교과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 쓴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류도 가장 일치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정선종 갈게요. 자, 교정선종 들어봤습니까? 압니까? 개념? 몰라요. 예. 자, 유불선의 선은 신선의 선입니다. 신선입니다. 예. 그런데 교선의 선은 수행, 여기서 선은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다릅니다. 교는요, 가르칠 교입니다. 경전 공부를 하는,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가르침과 종파가 교종이 되겠습니다. 선종은요, 선종은, 뭡니까? 이 수행, 자기 수행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었나요? 어느 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연을 할 때 요 교정과 선종의 관계는 천주교와 종교개혁 때 개신교의 관계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종은 경전을 막 공부하고 막 그 부처님 말씀 이렇게 연구를 막 많이 해요. 네, 많이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중국에서 원래 불교로, 원래 불교가 무엇이냐? 원래 불교로 돌아가자? 예. 네. 하면서 자기 수행, 쪽으로 자기 수행을 하는 불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마조선사, 뭐 조주선사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선사들은, 예. 네. 기본적으로 어떤, 뭐 탑을 쌓고 절을 크게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경전 공부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경전 공부보다는 예. 석가모니가 실제 수행했던 방식이나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 자체를 예. 따라가야지 경전만 공부한다고 깨달음이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종에 약간은 좀 반대하는 방향에서 선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선을 참선. 그래서 선종은 명상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은 한때 이렇게 대립을 했는데요. 이제 국사시에 나옵니다만은 한국에 불교하면 조계종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교종과 선종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었는데 고려 말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 시도를 한 게 천태종입니다. 이걸 해동천태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한 걸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더 이상은 국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19세기 말경 형성된 동학, 종래의 경천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면서 인간 존엄 사상을 기반으로 평등주의를 표방했다. 동학, 경천을 중심으로 유불도를 통합했다. 동학입니다. 그리고 제세 안민, 세상을 구원, 구제할 때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제세 안민, 요런 용어들 다 공부를 해주세요. 동학은, 자, 종교 통합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동학은 요걸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종교라고 해서 사이비는 아닙니다. 동학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학자들도 인정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건 국사는 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물론 국사 안 좋은 거는 폄하를 해야죠. 아, 폄하가 아니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야죠. 근데 좋은 것도 많습니다. 좋은 걸 나쁘게 말하면 폄하가 되죠. 동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종교 중 하나입니다. 예. 자, 이 경천사상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은, 예,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이 경주 토암산에서 이제 수행을 했다 그래요. 이제 겨울에 폭포수를 맞으면서 막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전 얘기했죠? 네. 예. 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은 감기 든다. 예, 그 계시였습니다. 그걸로 깨달음을 얻고 하늘에 계시를 받았다고 동학을 창시하게 됐습니다. 예, 좀 웃긴 것 같지만은 그래서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떤 막 신비롭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바로 막 신비를 추구하고 막 고행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하는 게 하늘의 뜻이다라. 바로 그 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감기 든다. 예. 몸에 해로운 짓을 하지 말자. 하늘이 그런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계시를 했다는 것은, 예, 사람의 생명과 육체와 건강과 정신을 소중하게 하라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으면은 뭐 그때 또 공부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종교 통합적인 내용. 자, 최재우 선생은 어디입니까? 동학. 나중에 선병이 3대 때 천도교로 이름 바뀝니다만은 1대 2대 최재우 최시영은 둘 다 처형됐습니다. 혹세무민한다는 죄목으로 처형됐어요. 예, 절두산에서 목이 잘, 예, 절두산 자체가 목 자르는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요. 아무튼 고초를 그 고문을 받고, 예, 모진 고문을 겪고, 예, 신문을 받고 할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구원할 가르칩니다 하면서 그 천주교, 그때 천주교를 불렀죠. 천주교에는 그분이 오시면은 재림 예수라고 할 것이고, 도교에서는 그분이 오시면은 옥황상제가 강림하셨다고 할 거고, 불교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미륵불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가르침과 그 하늘의 뜻을 전달하러 내려오실 직접 그 하늘님이 여기입니다. 동학이 숭배하는 존재는 하늘인 동시에 또 인격도 가지고 있고 지상에도 내려올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나중에 이게 증산도로도 발전하는데 증산도는 여기 안 나오니까 다루진 않을게요. 하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신이라서 가드 개념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비슷한 개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온다라는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늘님을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하늘님의 모든 종교가 우러러볼 미륵 부처고 재림 예수며 옥황상제 강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세상이 앞으로 모든 온 세상이 우러러볼 통합 종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요거는 텔레비 방영도 됐어요. 유명한 그 탤런트 분이 그 최재우 선생님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오케이. 자, 한국에도 이렇게 위대한 종교와 사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선생님 뭐 그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뭐 여기 대부분 종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예. 한국 사상을 공부하는 의미. 가치 전도 현상과 생명 경시 풍조. 생태계 무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우리 한국 사상을 공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구 문물 수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구 사상 때문이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 문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서구 문물에 서구 사상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측면만 모방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앞에 문제들이 나왔죠? 보편적인 가치관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필요한데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넥스트 페이지 42. 인간 존중 사상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방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와. 홀로 옳다는 독선이 나만 존재하는 독존이 아니라 계속 얘기해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는 얘기는 맞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뭔가 이런 건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소수가 주장하면 너 혼자 주장하니까 너 독선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부패하고 썩은 게 있다면은 뭐 혁명이나 투쟁으로 뭐 혹은 사회운동으로 바꾸고 개혁하고 뒤집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서양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투쟁, 논쟁, 뭐 자기주장, 그건 나쁜 거야, 독선이야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능이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대충 읽어 보고 방생. 살생을 금하는 것이 소극적인 계율이면 밑에 부분입니다. 방생은 자비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계율이다. 예. 방생 좋죠. 그런데 방생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북이나 뭐 자라 방생하자 해놓고 이제 막 방생했는데 이제 뭐 별로 이제 뭐 거기 꾸정물에 방생돼가지고 막다 죽고 뭐 방생 아니고 몰살이죠. 학살이죠, 학살. 예. 그래서 이런 이벤트성 방생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방생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조화의 정신. 예. 자, 선생님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도 나쁜 거는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서양 사상과의 조화는가 필요하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간 소외와 생태계 파괴. 요건 맨날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때문에 용어 자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 재밌는 거 나오네요. 길상사. 예. 관음보살상.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음보살상. 천주교 신자가 좋아하겠대요. 천주교는 통합종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요. 불교까지 수용하, 이슬람교까지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개신교는 다릅니다. 그건 왜 다른지는 기독교 윤리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신교 신자가 이런 거 했다는 걸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전부 다 한담 천주교입니다. 예. 만물 평등, 생태학적 관점으로 전환. 예. 고전 읽기. 군주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늘에 기도하고 수련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과 흉년을 피하기 위해 농사 힘쓰는 것과 그것은 같은 이치다. 농사 힘쓰는 거랑 양생수를 장생수로 하는 거는 같은 이치다. 농사 짓는 것도 밥 먹고 오래 살라고 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장수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수하는 데는 밥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왜냐? 그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 굶어 죽더라도 밥을 먹을 거를 어쩌다 가끔 먹고 조금 조금밖에 먹는 맨날 영양실조야. 그래서 영양실조로 오는 병이 많았어요. 각기병이라든가 비타민 부족, 단백질 부족으로 막 죽으니까. 예. 그래서 밥잘 먹는 게 보약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여간 여러분 조금 먹어도 굶주릴 수가 없어요. 조금 먹는다 생각해도 영양소 오바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매우 맞는 말입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에서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시절에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세상 사람들 수명은 연장된다. 지금 이해 안 되죠? 많이 먹으면 뒤지는데. 세상이 이렇게 완전 뒤집혔습니다. 그때 소중한 것이 지금은 가치가 없어지고, 그때 가치가 없는 게 지금 소중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농사에 힘을 쏟아야 하고, 하늘에,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게 1번! 하늘에 기도하는 건그 다음 일이다. 북학의입니다. 박제가 실학자고요. 사운사는 중국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 일종의 외교관 말입니다. 최재공은 아주 높은 영의정까지 했던 분이죠. 이분을 따라가지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따라가서 유학은 공부를 한건 아니니까 따라가가지고 사신행렬로 따라가가지고 청나라의 발달된 농업을 보고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북학의라는 책에서 종조 때 농업개혁의 정책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